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그 중성화에 대해서 참또 말이 많아요. 그 외국에서는 또뭐 외국에서 개 키운 애견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중성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뭐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중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다. 근데 참 답답합니다. 그 외국의 애견인이란 분들이 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어디서 취득합니까? 수의사들이 쓴 그걸 수의사들이 방송을 보고 정보를 취득을 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잖아요. 그게 전문가입니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도 수의사나 수의사가 쓴 글을 보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썼던 글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외국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글을 썼던 사람들은 개를 오랫동안 키워보고, 많이 키워보고, 다양한 경험을 한 분들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지금 막 개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라고요. 개 열정이 끌어오르죠. 그 끌어오르는 열정을 글로 쓰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10년 공부를 하면 그 10년만큼의 오해도 깊어진다. 어떤 게 정확한 정보고 어떤 게 가짜 정보인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를 모르는데 아무리 공부라고 배우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맞고 틀린 거, 옳고 그런 거를 구분을 못 하는데. 그건 자기 게 아니고 안다고 할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퍼져나가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건참 힘든 거예요. 그 전문 매니아들 카페 있잖아요. 그런 카페에서도 오랫동안 개를 키운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또 다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일이 거기에 답변을 해줘도 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을 말해볼게요. 수의사의 관점이 아니고요. 애견인으로서의 관점. 그리고 많은 개를 키우는 농장들을 많이 지켜보고 또 많은 애견을 키우는 매니아들을 많이 지켜보고 또 일반 애견인들 많이 보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의 개들을 제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늘 상담을 하고 늘 봐왔어요. 경험치는 많죠. 그래서 제 경험치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성화라는 건꼭 해야 되느냐? 뭐, 쓴놈 경우에 꼭 해야 되느냐? 이래서 따로따로 해볼게요. 쓴놈 경우에. 뭐, 땅콩을 제거하는 게 쉽다. 이라는데, 그 경우에도 전신마취를 합니다. 전신마취라는 거는 개한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사람한테도 전신마취가 좋지 않지만, 개한테는 더안 좋습니다. 굉장히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 마취는. 그리고 그 만약에 땅콩을 제거를 했을 때 걔는 어떠냐? 그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와 제거를 했을 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거를 하면은 뭐가 좋느냐, 과연? 그딱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거래요. 뭐 고환과 관련된 종양이나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한 가지.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뭐, 마킹을 좀 줄일 수 있다. 얌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개나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봐요. 과연, 그 땅콩을 제거를 함으로써 고환이나 고환과 관련된 종양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데, 그 종양이 일어날 수 있는 나이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예요. 어릴 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 거기뿐 아니라 다른 쪽에도 암이 많이 생겨요. 종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종양이 발생하는 건 견종마다 틀려요. 견종마다 유전적인 질병이 나타나는 게 다르거든요. 유전적인 질병이.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유전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전적인 질병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고 또 서양 사람들이 많이 다 다르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유전적으로. 위암도 많죠. 대장암도 많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개들도 견종별로 걸리는 암이 많아요. 그리고 암이 나이가 들어서 많이 걸립니다. 어릴 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극히 드물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릴 때 미리 수술을 함으로써 나머지를 그렇게 살아간다? 사람하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00년을 살면 개는 10년을 살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살 전에 10배니까 10배로 해볼게요. 생명이 10년 살고 100년 살고 차이가 나니까 5살 전에 수술을 한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럼 그 장점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5살도 안된 어린애한테 수술을 해버린다는 거, 중성화를 해버린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애한테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수술을 했을 때. 정신적인 문제도 오겠죠. 그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또 신체적인 문제가 오겠죠. 남자면 당연히 사춘기를 겪고 부딪히고 힘이 세고 힘자랑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도 다른 남자랑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들만큼 힘도 없어요. 분명히 힘이 덜하다고요. 근데 그걸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고 개들도 알아요. 다른 개들이 내가 그게 없다는 거, 내 몸이 약하다는 걸 안다고요. 내 근육이 제대로 틀리다는 걸 알아요. 내 목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다른 개들이 무시를 한다고요. 그때 오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또 비만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허탈감과 상실감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근데 비만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걸 공격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허탈감과 상실감이 오는 거지. 그 비만이 뭐잘 온다 그러는데, 그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병이 비만으로부터 오잖아요. 심혈관 질환도 비만으로부터 오잖아요. 당뇨병, 고혈압 다 비만으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비만이라는 게. 이건 뭐 암수 다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뭐 마킹을 안 한다 그러는데, 마킹은 행동 교정이 되는 겁니다. 마킹이라는 건 중성화를 해도요,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중성화하다고 마킹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성화해서 마킹이 없을 때가 또 좋습니까? 상실감과 허탈감. 남자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교육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얘가 조두순이처럼 그런 성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잘라버릴 일이 없잖아요. 퇴화를 시킬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으로 되는데. 조두순이처럼 교육으로 안 되는 병적인 경우에는 뭐 생물학적 거세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걔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강아지는 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킹을 하냐 안 하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 마킹이라는 게 수술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이게 교육이 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킹은 충분히 교육으로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마킹은 충분히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수술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마킹하고요. 그리고 고환에 관한 질병 때문에 더 오래 살수 있다는 착각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고환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해서 고환이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더 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더 오래 살수 있습니까? 더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마킹은 교육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수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할 이유가 없죠. 그럼 또 이런 이야기예요. 걔가 이렇게 교배를 매일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겠냐 그런 충동에.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우리 남자들은요, 뭐 여자분들 다 알고 남자분들 다 알겠지만, 이게 자고 일어날 때 되면 자연적으로 그걸 느껴요. 뭐 성적인 게 아니고 이게 발기가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성적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도 뭐 남자들은 사람은 이렇게 언제라도 뭐 자유에서든 타의에서든 흥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적인 흥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개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개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이러는데 개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아주 깊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아주 0.01%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걔들은 어떻게 해요, 순놈들은? 발정이. 발정이온 암컷의 냄새를 맡아야지만이 성적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암컷 발정이 얼마마다 옵니까? 8개월, 10개월 주기로 온다고요. 8개월, 10개월에 한 번 그런 주기가 오는 거예요. 단지 그 주기가 보름 정도. 근데 그걸 뭐 못 참습니까? 그게 힘듭니까? 근데 그것도 내 집에 암소 한 쌍을 키울 때 일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암소 한 쌍을 키우는 사람들 항상 그러죠. 밥도 안 먹더라. 얼마나 하고 싶으면.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진짜로 야생에서는 그러면 밥도 안 먹을까요? 진짜 다두사육 하는 가정이나 농장이나 훈련소에서는 밥을 안 먹을까요? 밥 잘 먹어요. 발정은 암컷에서도 밥 잘 먹습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내 공간으로 암컷을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게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집에서는요, 내 관심사가 그 암놈 한 마리, 발정은 암컷 한 마리 뿐인 거예요. 오로지 관심사가. 그래서 밥을 굶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담을 넘기도 해요. 근데 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개들 있잖아요. 행동이 풍부한 개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많아요. 그럼 나는 이 개도 의식하고 저 개도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개도 저 개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그 한 마리에 그렇게 오랫동안 집착하지가 않아요. 발정이 와 있지만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밥 먹을 거 다 먹고 행동할 거 다 행동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냥개들 있잖아요. 사냥을 계속 하던 개들은 산에 가면 사냥에 익숙해가지고 발정온 개가 있어도 교배다로 그냥 사냥을 하는 개들도 있어요. 사냥을 마치는 개들도. 또 어떤 개들은 사람 보는 데서는 안 하는데 산에 풀어놓으면 일부러 사람 안 보는 데로 가요. 가가지고 사람 안 보여서 몰래 하는 놈도 있어요. 개들도 사람처럼 생각이 다양합니다. 행동 양식이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한 아이만 좁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밥도 굶는 거지, 밖으로 나갔을 때나 다른 개가 있거나 다른 조건들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집착하는 게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두 마리가 있어도. 그냥 본능인 거예요. 냄새가 나서 흥분이 되니까 그 본능에 충실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맨샤이가 심한 개그나 이런 개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개들은 발정이 와 있잖아요, 암개가. 같이 놔둬도 교배 자체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두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두려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맨샤이라고 그러죠. 어떤 샤이가 있는 개들 있잖아요. 어떤 샤이가 있는 개들은 그 샤이가 있는 환경 내에서는 교배조차도 안 해요. 뭐 어떤 수의사 그러세요. 교배하면 떼낼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샤이가 심한 개들은요, 맨샤이가 심하면 사람만 봐도 그게 빠져버려요. 그 흥분도가 교배를 했을 때에도 이게 뭐 절대 뗄수 없다는데 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아무 방법도 하지 않아도 맨샤이가 심한 개들은 사람만 봐도 빠져버린다는 거. 순놈이 그렇게 갑자기 죽어요. 어떤 데에 대한 공포가 있거나 어떤 데에 그 샤이가 있다면 그 조건이 왔을 때는 그냥 떨어져요, 걔들도. 걔들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끌려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개들은 뭐 이렇게도 끌려가던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성적인 욕구가 더 강한 거예요, 그 샤이에 대해서. 샤이가 더 강하면 성적 욕구를 떨어져서 그냥 바로 빠져버려요. 저희는 현장에서 다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훈련도 다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뭐 이렇게 행동교정, 심리치료, 뭐 동물 매개치료, 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해봤잖아요. 가정견 훈련, 행동교정, 사냥개 훈련 뭐다 해봤잖아요. 다 해보니까 걔는 다 똑같아요. 사냥이 어렵다고 안 풀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사냥 기술은 좋아요. 근데 걔를 다룰 줄은 몰라요. 걔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 상황도 이해 못하고 걔도 이해 못하고 어떻게 걔를 훈련시켜 접근법을 모른다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가정에 말을 안 듣는 걔는. 그 소소한 것들을 잘 모르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행동 문제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거기까지 모른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훈련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까지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앞으로. 아니면 다른 환경에, 다른 사람에, 다른 주어진 조건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환경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걸 모르는 훈련사들이 99%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애기들 교육시킬 때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 아이한테 하는 질문이, 행동이, 가르침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가르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걔는 더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의 경력이 있고 그만큼의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반을 많이 맡아본 사람들은 그 안에서의 그 애들이 변화나 이런 걸 알 거예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했다면, 그 경험이 20년, 30년이 지난다면. 근데 중학교 갔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안 봤으니까. 고등학교 갔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중성화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암컷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암컷도 자궁축농증이나 그 가슴에 유방 종양이 잘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암컷 같은 경우는 더 수술을 권장하잖아요. 근데 암컷 수술은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할 뿐더러 더 후유증도 커요. 그리고 암컷도 그 상실감이 큽니다. 사람들 봐봐요. 내가 애를 못 가진다는 거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암컷은 오히려 좀 더 싸나워질 수가 있잖아요. 약간 남성화로 되니까. 근데 그게 싸나워진다는 게 강해진다고 틀려요. 신경질적이고,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이런 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궁축농증이나 가슴종양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야 생기잖아요. 그리고 한번 출산을 하면 자궁축농증이 걸릴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산을 한번 경험한 사람하고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출산을 함으로써 위험 부담이 많이 감소가 되고, 또 몸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들 있잖아요. 빠져나오지 않는 게. 임신을 함으로써, 아니면 생리를 함으로써 이게 배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 암컷을 발정도 마찬가지로 8개월, 10개월 주기로 오잖아요. 뭐 1년마다 오는 게도 있고 1년 넘어서 오는 게도 있거든요. 주로 이제 우리가 키우는 소형견, 중형견들은 8개월, 10개월마다 와요. 보름이라고요. 그 중에서 출혈이 있는 기간은 9일밖에 안 돼요. 그럼 1년 중에 9일인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1년 중에 9일이. 그리고 생리혈 있잖아요. 지저분하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생리혈이 많은지 알아요? 탄수화물을 먹이니까 생리혈이 많아집니다. 야생에서 늑대나 들깨들이 그렇게 생리혈을 흘리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식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양이 많아지는 건, 육식을 하면, 생식을 하면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무혈이거든요, 거의. 아니면 자기가 핥아버리면 출혈이 심한 하루 이틀 사이에 자기가 핥아버리면 끝나버려요, 그걸로. 그 다음부터 출혈이 없어요, 거의. 우리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문제도 오지만 육체적인 문제 오잖아요. 그 자궁축농증과 유선암이나 이런 유방암이나 종양이 생기는 나이는 나이가 들어서라고, 어릴 때가 아니고요. 그것도 어떨 때 그게 많이 옵니까? 어떨 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애 새끼를 놓고요. 젖을 빨았잖아요. 근데 젖을 떼야 되는데 때 시기까지 먹이지 않고 일찍 떼버렸어요. 일찍 떼버려서 가슴이 젖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 차 있는데 그걸 삭혀주지 않으니까 약으로 삭혀주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요법으로 삭혀주든지 짜주든지 아니면 서서히 강아지를 뗐다가 붙였다고 강아지 젖을 먹는 양이 많았는데 사료를 주면서 젖 양이 줄어들면 서서히 말려야 되는데 젖을 말리지 않아도 생기는 게 더 많잖아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게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암이나 종양이 많이 생겨요. 다른 부위에도 어차피. 거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자궁 축농증은 출산하면 경험하면서 많이 줄어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살이 찐다고 했잖아요. 살이 찌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면. 살이 찌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다 오잖아요.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비만이라는 게. 또 그 척추 디스크나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이나 설계골 탈구도 많이 일어난다고요. 살이 찌면. 성장시에 변형도 많이 오고요. 체형이나 발목에. 근데 중성화를 해야 될까요? 좋은 점은 없고 나쁜 점이 더 많은데, 그 좋은 장점이라는 게 알고 보면 장점도 아닌데, 그 단점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볼 때 장점으로 착각하는 건데,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중성화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럴 때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대요. 수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중성화를 하면 사이즈가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대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무식하다 이런 거예요. 나는 무식합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 성장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성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너무 작게 먹였을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너무 작게 먹여서 성장을 잃어버렸어요. 그 시기를. 그 잃어버린 시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데리고 와서 밥을 잘 먹였어요. 성장기에. 그러면 그걸 되찾는 경우가 있고요. 되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장을. 그럴 때는 성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티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문열이거든요.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누가, 그것도 수의사들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하대요. 대립에서도. 뭐, 호르몬제가 있다, 특수자료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티컵을 만들기 위한 어떤 약물이나 호르몬제가 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사서 먹이질 않아요. 그냥 문열입니다. 문열이. 문열이가 태어난 거라고요. 여름에 태어나니까 미숙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작게 먹여서 작게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천천히 크는 거지 결국에는 커져버려요. 작게 먹여 작게 큰 건. 근데 작게 먹였는데 못 크는 애기들 있잖아요. 진짜로. 그런 애기들을 보면 뼈밖에 없어요. 크기는 요만한데 들어보면 너무 가볍다고 자기 크기보다. 그리고 보면 쭉 뻗지 않고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굽어서 작아 보이는 거 키가. 그 들어보면 너무 가벼워요. 작은 게 아니고 못 먹어서 골아버린 거라고요. 그 중에 또 작은 애도 있긴 했어요. 안 먹이니까.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5개월을 못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기능적으로 이게 성장을 해야 될 때 성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영양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면 죽어요. 기능장애를 일으킬 만큼 너무 못 먹었기 때문에 대사율이 신진대사가 떨어질 만큼 너무 못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5개월을 넘겼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쑥 커버려요. 원래 키를 다 찾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먹였을 때 잃어버리는 키가 있고 다시 되찾아오는 키가 있는데 많이 먹였을 때 더 크진 않아요. 개라는 건.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사료를 키우냐에 따라서 개가 빨리 크는 게 있고요. 조기 성장. 어떤 사료를 먹이냐에 따라서 개가 천천히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다 크든 1년 반, 1년 6개월 만에 다 크든 결국은 크고 보면 그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영양실조가 있어도 성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이 아니면 크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성장판이라는 게 있어요. 암컷들 보면 살이 찌면요. 빨리 발정이 옵니다. 비만이 되면. 왜? 내 몸에 애를 출산을 할 수 있는, 임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방이 축적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생리가 빨리 와요. 비만 애들은.
사람이나 개나. 근데 생리가 빨리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판이 닫혀버려요. 그럼 성장이 멈춰버리겠죠. 그게 작게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작게 클 수는 있지만 일찍 수술을 했다고 해서 많이 클 수는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냥. 키가 클 수 있는 거는. 근데 뭐 어느 수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확 많이 커버릴 수가 있다고. 중성화 하면 식욕도 땡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생리가 오면 성장이 멈추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더 많이 클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고 많이 크는 게 아니고요. 이 수술을 했다고 해서 더 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참 그냥 웃긴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웃기네 이야기. 수의사가 아니고요. 그런 거는 사회비 웃기네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충분히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는 에그네저스의 저희 경험과 브리드로서의 경험과 많은 주변의 브리더들과 애견인들과 각 가정에 한두 마리 키우는 집 그리고 뭐 열 마리, 수 마리 키우는 집 백 마리, 이백 마리 키우는 집 이런 집들을 20년 이상 지켜보고 공부를 해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 뭐 그게 대해서 제가 경험도 있지만 그것도 전문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수의사들이 단편적으로 자기 수의사 입장에서 다른 경험을 못 해보고 수의학 공부만 한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게 무게의 중심이 이렇게 있지 않죠. 이렇게 기울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기울어지지 않은 옳은 소리를, 옳은 정보를 그 우리 애견인들한테, 천만 애견인, 2천만 애견인들한테 전달하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